자, 먼저 주지훈 씨, 진짜 석지훈, 윤지훈도 18년 만에 만나잖아요. 근데 주지훈 씨도 18년 만에 지금 로맨틱 코미디로 네. 돌아왔습니다. 선택한 이유, 소감. 네. 소감은 이게 보니까 그런 의견들 많으시더라고요. 뭐 하이에나도 있고, 뭐 결혼전야도 있고, 뭐 키친도 있는데 왜 자꾸 우린 그 작품을 좋아하는데 로코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배우니까 이렇게 제 마음 안에서는 조금 더 장르를 세분화해 놨거든요. 근데 뭐 키친이나 결혼전에는 제 캐릭터와 제 상황에서는 저는 그 로맨틱 코미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하이에나는 법정물에 이제 멜로가 섞여 있는 거고, 이렇게 정말 장르 자체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앞세운 작품은 저는 어떻게 보면 궁이 궁이랑도 좀 그치? 다르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작품을 찍으면서 저도 연기를 꽤 오래 했는데 되게 신기한 기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했더니, 궁은 생각해보니까 판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입헌군주제라는 설정과 제가 왕자이고 막 그런 것들 설정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뭐랄까 아주 리얼리티한 감정, 그러니까 일상의 발을 들여놓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우리 사랑의 나무다리는 찍으면서 정말 그냥 일상의 발을 들여놓는 느낌. 그리고 제가 좀뭐 이사장이라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 윤지원을 저의 공간으로 끌고 온게 아니라 제가 학교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일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에피소드들도. 그래서 뭐제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막 경기도 안 좋고 막 겨울이고 이런데 드라마 봤을 때 제가 느낄 때 이야기가 엄청나게 막 무슨 뭐 스케일이 크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일상적이고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되게 위트 있고 그런 감정들이 관객분들이 뭐일 끝나고 집에 오시던, 아니면 그렇죠. 뭐 그게 사랑이든 가족이든, 그냥 누군가는 음료, 누군가는 맥주, 누군가는 뭐 까까 이렇게 하면서 위트 있게 그냥 같이 호흡하면서 웃으면서 편하게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데모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루 바쁘게 보내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편하게 볼수 있는 따뜻한 로코의 탄생입니다.